알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아멘. 오늘 제목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시작! 능력 있는 삶. 지난 목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가정교 하신 목사님들, 오래된 목사님들, 회화만이라고 하면 그리고 3년, 4년, 5년 다 이상 하시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최영희 목사님 보고 회원과의 미션이라고 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영희 목사님이 딱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오랜만에 오건다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오고 싶으셨는데 제가 오시지 말라고 해가지고 참 서운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는지 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오랜만에 오건다고 그러네. 아, 이렇게 아름답네 그러시는 것이에요. 왜 내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 예배당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목사님, 그 삼성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한 350명, 400명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오시자마자 감격을 몇 번 하시더니 가시면서 다음에 와도 되냐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최인 목사님이 그대로는 모르시다가 드디어 우리 예배당의 아름다운 사람을 주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 놀랍고 어마어마하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세계인데요. 연민하잖아. 볼 수 있는 눈이 능력이 이만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데 오늘 권전사 4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능력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한다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삶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에 있다.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말이 아니다. 부정적으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적극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말이라는 게 뭐냐? 말. 말이라는 것은 이론, 교리, 주장, 구호, 가르침, 이런 것들이 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지금 단어를 아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다. 말이 있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단어를 사도 바울께서 쓰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쓴 게 아니고 지금 표현지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바울사님께서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곳곳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도 있고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다른 데서는 얼마 머무르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1년 8개월이나 머무르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왔고 부활의 복음을 얻고 정말 복음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에는 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돈이 주인 줄 알았는데 돈이 주인이 아니군요. 이 세상은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군요. 그럼 막 이렇게 깨닫고 왔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목회자가 아볼론. 아볼론은 성경을 얼마나 아냐는 거였어. 아볼론과 와서 갔죠. 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설교를 지금 이렇게 교회 체제가 되어 있지 않고 가정가정 모이기 때문에요. 가정가정 모이는 모임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순회 선교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선교자들, 설교자들 각가지 사람들이 왔었는데 바울
사도가 맨 처음 가서 세워낼 때는 깨끗하고 순수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사도가 전할 때는 정말로 모든 사람은 다 죄입니다. 본래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다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세상 살면서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또 자연에게도 죄를 짓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죄를 짓고 이런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했고 저주 아래 있었고 형벌 아래 있었고 멸망 아래 있었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가 되냐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런 이 십자가 옆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가슴에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와 신자가 인간이 살아야 될 가장 기본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것만 우리 가르쳤던 거죠.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보라! 예수님을 보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만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다른 설교자들이 오고 다른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복음에다가 이 순수한 복음에다가 뭘 끼워넣냐면 율법을 끼워넣었어. 이 순수한 복음에다가 세상의 이론을 끼워넣고 세상의 경험을 끼워넣고 인간의 욕망을 끼워넣고 예, 그럴듯하게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순수한 복음이 파괴됐어요. 그때 고린도 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막 혼란에 빠졌을 때 지금 쓰고 있는 편이에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잘못 영향을 받아가지고 왜 꼭 복음에만 됩니까? 꼭 예수님에만 됩니까? 그러면서 이거 이제 예수 말고 다른 것 좀 멋진 거, 뭐 그럴듯한 거 막 이런 걸 막 찾기 시작합니다. 막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법을 막 그래서 율법을 에? 그런 거 말고 좀 우리 막 나이스하게 사는 거 막 나이스 막 그런 거 나이스한 거 주세요 막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국 복음이 교회로부터 점점 사라졌을 때 하시는 말씀이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 여기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 메시지라고 우리 아시잖아요. 윌리엄 피터스 얘기는 거의 이제 해석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오늘 20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 입은 삶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능력 있는 입은 삶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하면 지금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복음이라면 천국을 바로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천국이 있을 거야. 혹시 있을지도 몰라. 가봐야 알지. 이런 건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래요. 그래서 죽음 앞에 산 사람에게 천국을 확실하게 가슴 속에 천국을 줘버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좀 안심하고 마음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천국의 문을 다 열어놓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주는 능력이잖아요. 능력. 말만 떠들고 실제는 능력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간에 생을 마감해야 될 가까운 분을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전에 한번 방문했고, 근데 이제 지난주간에 꼭 와달라고 그러셔서,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암이 온몸을 펴져가지고, 이제 삼성병원에서도 거의 안 된다. 그리고 이미 포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을 옮겨라 호스피스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돼 마지막 준비를 하는 데로 옮겨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 번 와달라고 그러셔서 이제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막 어수선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어수선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의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신당부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의 신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천국입니다. 계속 하시다가 그때 이제 따라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셨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예수 주소경에 새카는 거에 나타나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 두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두려움이 있는데 막 밤에 막 새카는 게 막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이게 사랑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어. 다른 분이 천국 가셨으냐? 천국이다. 확실히 죽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요일 날 우리 회복할 때 시간에 하고 막 그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거 끝내고 막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바쁜데 오셨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3주를 못 넘긴다고 그랬어요. 벌써 1주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면서 그냥 진통제를 몇 개를 놨고 막 잡수고 해도 이게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너무 통증 속에서 힘든데도 이분이 그냥 뭐 너무 바쁜데 오신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이제 따라서 하라니까 따라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로 믿냐고 했더니 믿는다고 그러고 정말, 정말로 갈 거 믿으시냐고 믿는다고 그러고 그러시는지 이제 정말 승리하고 계신다고 감사하고 아, 왜 목사님 저한테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야죠. 교회 다닌 지 지금 얼마 안 다니신데 안 되신 분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아니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임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거 이제 해야 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녕히 계시라고 다음날 산하를 내려간다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손을 탁 제가 손을 잡았으니까 목사님 제가 다음에 못 만날 수 있는 걸로 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 건강하고 꼭 건강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손을 잡고 제 건강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저를 보면 건강이 걱정한 게 생긴다. 십자가 부활을 보고 사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만이 아니다. 그 말씀에 지금 얘기했습니다. 말만이 아니고 말과 함께 반드시 능력이 실제로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에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라는 게 있었다. 부활이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많은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보세요. 말로만 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말로만 전할 거야. 말과 함께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성경을 보세요. 체험시키는 일이 있어요. 말만 전할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말만 전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따른 하나님 나라를 체험시켰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리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말로 끝내 실제적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는 전부 이런 것이다. 그러면 맛을 약간 보여주는데요. 악한에 시달리는 사람을 해방시켜주시는 것이죠. 오대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맛보기를 약간은 만불의 일도 안 되고 억만불대인도 안 되지만 그러나 약간 체험을 봐라. 천국은 어마어마한 세계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목장이 하나님 나라 중심에 목장은 어떤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말만 던지러 놓는 것이 목장이에요. 네? 말만 무서운 게 목장이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목장이라면 거기에는 말과 함께 실제가 있어요. 그 실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간증이다. 간증. 실제잖아요. 실제. 응? 간증. 그래서 간증이, 목장 안에서 간증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거기 가서 앉아 마시고, 목장 가서 그때 앉아 마시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미리 준비하는 게. 예? 다른 게 바빠가지고, 예? 밥안이라고 바빠가지고, 흰소리라고 바빠가지고, 그런 거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간증을 찾을 때 큰 거 하려고 말고, 나 다른 거 하려고 말고, 작은 거 찾아도 많습니다. 작은 것을 찾습니다. 많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삶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 생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두 가지를 생각. 첫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시작! 겸손해야 합니다. 4장 18절 말씀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어떻게 되더라?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 그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교만과 말은 지금 직접은 관계없어요. 교만은 지금 능력과 능력을 능력 있는 삶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하면 뭐예요? 겸손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다. 이 능력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 한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겸손해져야 된다. 그럼 겸손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섬기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그냥 성경이 성경이다. 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이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며 영원히 내 영혼을 책임지며 죽음을 깨우게 하는 모든 비밀이 이 책에 있다. 내 삶의 기준이 이 책에 있다. 그렇게 믿는다. 성경은 성경이고 그냥 좋은 책이 하나 읽어보고 뭐 그런가 하더라.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신 경기야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음성으로 들려준 것보다 더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믿는 것이죠. 아멘. 경기야 그러고 예 그러면 경기도를 주셨으면 그것이 첫 단계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꼭 갈등을 겪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대단한 갈등이 겪습니다. 아무리 뭐 인고 부부라 해도 안에 들어가 보면 인고가 안고 돼가지고 있어요. 그때에 제가 설교를 계속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거지. 그때 무엇이 겸손일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어냈을 때 갈등의 문제 반드시 끊는 사람이 부려오기 때문에 그럴 때 교만은 당신이 문제가 있어. 여기에 교만하고 내가 고쳐야 돼. 내가 변화돼야 되겠어. 그것이 겸손이야. 아멘.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쉬운데요. 제가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목사님 이야기를 보면서 버려진 아이들은 성격도 배반일 거고 걔들이 막 나를 때리고요 강도고 옷 벗기고 별일을 다 해요. 그러는데도 나중에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하게 해서 지금 막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대로 변하거든요. 이게 능력이 아니고 진짜 진짜 겸손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만큼 어려운 사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쉬운 사람.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겸손이다. 부의 불능이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하변에도 내 부인만은 내 남편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실로 겪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면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관계 속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아 우리 엄마가 문제야. 우리 아빠가 문제야. 아 죄가 문제야. 그게 아니고 아 죄를 통해서 아 내가 그럴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화요일에 이사하는데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이사하는데요. 바로 옆으로 이사합니다. 저는 이사하는 걸 정말로 싫어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회장은 좋아하는데 이사는 정말로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싫어요.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나가라고 해가지고요. 말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구하다가 또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빨리 또 구하다가 또 천천히 나가라고 해서 또 천천히 구하다가 기한 채우라고 해서 기한 채우려고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집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아, 저 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월요일 내일 이사를 가요, 거기는. 그래서 집주인이 아직 이사 온 게 아니에요. 상당히 있다가 이사를. 이사 볼지도 않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정을 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돈을 좀 주시고 화요일 날 제가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니까 월요일 날 이사를 하는 걸 잡아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화요일 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했더니 예, 그럼요. 목사님 말씀을 해야죠.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다음 끝나면서 말을 또 뭐라고 하는데 말을 또 싹 돌려요, 이걸.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요. 예, 뭐 그렇게 편리를 봐드려야죠. 그러고 또 말을 또 돌려요. 야, 이게 제대로 안 해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자로 보냈어요, 제가. 문자로. 예, 11일 날, 예, 이사 가는데 필요한 것을 여기 정리를 끝내시고, 12일 날 우리가 이사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내가 이 집을 계약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집을 찾아보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집은 없었어요. 그런 집이. 그랬더니 또 이제 화나는 거죠. 화락을 받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몇 번 나가기 전에 돈 주는 것은 그게 문제입니다. 몇 번 봤어요. 그러더니 이제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서 아 이제 이 외국인이 드디어 마음을 결정한 그런 남자군이에요. 정치도 괜찮아요. 생긴 것도 굉장히 생겼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오후 늦게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법이 없다는다고. 그리고 지금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날 이사 지금 다 뺀 다음에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열이 난 거죠. 제가 열이 아니 그러면 내일 모레 이사를 해야 되고 다 지금 계약해놓고 모든 걸 다 일정을 그렇게 맞춰놓고 지금 이사가는 집에다 놓고 그랬는데 지금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아 하는데 이 마시고요. 내일 좀 들어보세요. 내일 좀 아니 목사님 사장은 내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요. 아 이제 이해하면 안 되죠. 어제 아니 이제 막 자기 말 막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리고 제가 배터리가 다 됐으니까 좀 2분 후에 전화하자고. 배터리를 갈아놓고 있는데 아, 전화가 나고 한 10분 있다 왔어요. 전화가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마음을 그동안에 정도를 받아봐요. 아이고 내가 반응 안 되지. 우리나라는 반응은 하는 사람이 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성적으로 아주 목사인데 그것도 잘 그랬더니 아, 그때도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해하실까봐도 참, 아, 제가 두렵네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 뭐, 아니에요.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 또, 가라앉혀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확 올라갔다. 가라앉으면 지금 이제 내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저도, 그냥 부동산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또 물어봤대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놓였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딱 생각을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 뛰어버려라니. 그 있잖아요. 뭘 뛰어버려라.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네, 자식, 뭘 뛰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그 대신 부동산에서 정 믿지 못하겠으면, 월요일 날 퇴근을 시켜요. 시키면 된다. 그랬대요. 그러면 지금 금요일은 이미 시간이 너무 안 되고 월요일날 내가 문 열자마자 가서 퇴근해갖고 다 해놓을 테니까 어디로 이사 가서 아니 그 바로 옆으로 이사 갔는데 늘 목사님 뵈실 텐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 그 사람, 그 사람이요. 욥이 날 능력이 없는 제가 그렇게 어떻게 나오든지 그 사람을 요리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능력이 없는 제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믿는 내가 표현해야지. 무엇이 겸손일까? 내가 살면서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감사하냐?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치고 간다고 생각하느냐가 그것이 겸손이냐, 겸손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얼마나 네? 정말로 고마운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하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시려나요? 노아동에 있을 때요. 정말 대책이 없는 한 분이 있었어요. 어른은 개같이 사시고 알코올 중독자, 의처증. 의처증이 얼마나 힘든가 하시죠? 부인은. 알코올 중독해. 의처증이라고. 예? 공기총각도 쏴 죽인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런데도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막 제가 나와가지고, 보고 싶다고. 저놈은 누가 안 되고 가나? 예? 예수님이 왜 저놈은 안 되고 나는 막 그러고. 부부 싸움하고 저를 죽은 적이 한 분이 아니고. 아니, 부부 싸움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오토바이 다 와가지고. 이제 남의 친구니까 막 아버지한테 막 쌍욕을 대들고 아, 그 집안을 정말 충성되는 놈. 그래서 또 제가 가면 아, 어우 목사님 또 이제 자꾸 그래요 또 네, 제가 가면 또 목사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난 거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고 울면서 막 저한테 전화 한 거예요. 저희 집에 보고 싶다. 감사, 감사를 몰랐더니 살 때 감사했으면 훨씬 나았어요. 조건으로 하면 일반적인 조건은 말도 안 돼요. 감사할 만한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청소년 자는 감사거리를 찾는다. 이왕에 사는 거. 이왕에 사는 거 감사거리를 찾는다. 시작. 이왕에 사는 거 감사거리를 찾는다. 근데 이게 말은 이론은 좋은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 가지고 훈련합니다. 계속 훈련합니다. 어제도 하루를 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저를 전복하면서 아,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깨닫고 하십니다. 다시 거기서 다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될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장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간 관계 속에 임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겸손한 두 번째로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시작. 정기적인 점검. 정기적인 점검. 제가 점검에 대해서 제 삶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 오직 그 능력을 어떻게 하겠노라? 알아보겠다. 그게 뭐예요? 점검하겠다. 점검. 바울사도 너희가 말만 그렇게 많고 그러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사는 삶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 말만 그렇게 하고 교리만 막 그렇게 하고 설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효율은 다음이에요.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우리는 효율부터 따져. 근데 효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맞느냐,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 가족이 나아가는 방향이 맞느냐, 우리 목장이 나아가는 방향이 맞느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느냐, 거기에다가 얼마나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 나 방향을 맞춰놓다 해도 충성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도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성원학교예요. 성원학교에는 효율은 별로 없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충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확히 평가하시면서 너희들은 실제로 부여한 자다. 승리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흐트러집니다. 내가 나가고 있는 방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을 점검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핸드폰도 중요하다고 멀리서 보내주셔야 돼요. 멀리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목장도 마찬가지로 목장이 뭐 하는 것이냐, 자기 중심적인 공동체라는 거,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죠. 점검. 목장에 모여서 자기가 점검돼야 돼. 네. 지난번 목요일날 우리 최민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가족이 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하면서 다 자기 점검이 되는 거예요. 엄마. 다 점검.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서로가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와서 지옥 같은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목장 안에,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혼란스러운 세상, 지금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모든 면에서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잘 알 수 없는, 막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막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막 그런, 이 참 어둠의 그런 데가 너무 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은,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 정말 이것이 성공이구나. 진정한 성공은 여기 있구나. 영원한 승은 이걸 했구나. 확실히 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살아내셔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하는 것을 정말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드러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눈 감고 이따가 실천까지 이 시간 들으세요. 그럼?